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경북도청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창재 김천시 부시장도 최근 김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서태원 봉화군 부군수도 칠곡군수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송경창 경북 환동의 지역본부장이 명예퇴임하고 경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데요. 이부형 경제특보도 도지사에게 사의를 밝혔는데 이 특보는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본청과 일선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첩보수집을 강화합니다. 특히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단속합니다. 안동시와 영양군은 업무 협약을 갖고 안동시 마령리와 영양군 사내리를 잇는 시군도 개선 공사를 내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간은 안동시 시도 16호선과 영양군 군도 2호선을 잇는 경계지역 3km로 급경사와 굴곡이 심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인데요. 안동시와 영양군은 터널 한 곳과 도로 선형 개선 등에 우선 7억 원씩 실시 설계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차후 국비 지원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